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일 오후 1시 반,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면서 수익률 함께 내보시길 바라겠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같이 본다면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6월 13일자 기사인데, 제약바이오 기업 총출동한 바이오 USA 기술 수출 등 빅딜은 없었다. 관련 협회는 네트워킹 구축을 주력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사는 정말 이제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동네 구멍가게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계약권을 하게 되면 몇백억부터 해서 조 단위까지도 이제 계약이 나오는 것이 라이센서, 바로 이제 기술 수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물건 한 번은 우리가 사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몇 번이나 디벼보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술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화상으로만 만나가지고 기술 수출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 번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미팅도 하고 실제로 보고 구현되는 것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효성검 해보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학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대를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오 USA는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ASCO라든지 또는 AACR, 우리가 임상암학회라든지 또는 이제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AACR, 임상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과 전임상 단계, 그리고 선도물질, 후보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이오 USA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올 한 해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가 또는 제약 상품들이 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바이오 USA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치료제가 뭔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재작년에 코로나였죠. 그럼 백신이 가장 유행했던 거고, 그러면 그 전에는 2019년도 2018년도는 항암이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면역 항암제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유행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바이오 USA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공유하는 개념이 바이오 USA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까지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못했는가 마냥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를 쓸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임상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기술 수출은 대부분 다 임상 1상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제약이 정말 이제는 맛이 갔나? 끝난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요번에 바이오 USA에 참여했던 기업도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 나와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또 아니겠죠.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바이오 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현재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의 하락을 발목을 붙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저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영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가 형체를 보기 어렵고 그리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까 약간은 좀 뜬구름?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CMO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 생산된 기업들을 기술력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CMO라든지 CDMO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냐? 형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US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최근에 대표님 왜 계속 빠집니까? 이대로 그냥 빠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됩니까? 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은 이제 3월 3일 날 나왔던 것이 셀티론 헬스케어입니다. 그때 가격이 55,000. 마찬가지 3월 27일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셀티론이 바닥이다.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저희는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셀티리온의 3월 달은 여기고, 3월 3일은 여기고, 자, 3월 27일은 어디냐면, 3월 27일은 여기 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빠지는 것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큰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우선은 이제, 보건의약품 수출 현황을 보시면 물론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거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도 좋다 좋다 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들을 주가가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 그래 수출 현황만큼 의약품에 대한 수출 현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결국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현재 구간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2022년도 4분기 일자리가 현재 꾸준하게 증가됐던 섹터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불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CRO라고 합니다. 이제 임상 연구기관들이 대단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이 한국에 대단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몰려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임상에 대한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순위를 보면 한국이 5위입니다. 가장 많은 임상 연구를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5위권입니다. 자, 도시별로 임상시험 순위를 보면 서울이 1등입니다. 자,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를 보면 한국이 3등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고 임상연구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 주가는 왜 안 가느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는 것뿐이지, 충분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6월 달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IRA를 통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좀 나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몇 가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대형주 안에서 셀티론 그룹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도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큰 그림상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고가는 이제 막혔다고 하더라도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지지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65,000 밑으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입장이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신호가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를 한 번 그 두 번 올렸는데 고가가 지금 막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쉽게 돌파가 안 됐던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작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테스트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 안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이 2010
2017년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6년도, 15년도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16년도 빠져도 17년도 다시 한 번 더 또 강하게 오른 모습들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주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것이 2019년도였고,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깐 반짝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이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한미약품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 봅니다. 올해를 뭔가에 대한 조금 변화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미약품의 움직임이라 보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약업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핫한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CMO라는 CDMO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그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제 변화 가능성이 좀 높은 과정이라 보고, 뭐 지금 이제 고가 권역에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삼중 천정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분포되어 있던 곳은 이제 이 구간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 85만원 선 부근에는 저항이 조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기업들보다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트로는 조금 저항 구간이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85만원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마음으로는 좀 더 위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모두 다 안 좋게 판단하지 말자.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또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로의 빨강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내용도 담아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